잠깐만. 남자 시계 좀 보려고요. 아직도 깜깜무소식이니? 누구? 누구긴. 이 시계 주인 될 사람? 이혼했다며. 자유로운 돌싱 됐으면 한 번쯤 연락 올 법도 하잖아. 집 구경하자고 조르더니 그 얘기하려고 멍석 깔았구나? 정 답답하면 네가 먼저 해보든가. 이제 와서 딴소리야. 나 너 때문에 유부 초밥도 안 먹거든. 그건 유부남일 때 얘기지. 야, 막말로 그 남자가 이혼한 게 네 책임도 아닌데 꺼릴 거 뭐 있어? 네가 모르는 일도 있어. 아는 데까지만 얘기하는 거야, 나도. 부부가 뭔데. 누가 살란다고 살고 갈라서란다고 갈라서는 줄 아니? 이혼 도장은 결국 당사자들이 찍는 거야. 남의 부부 일에 필요 이상으로 자책할 거 없어. 자책 같은 거 안 해. 어울리지도 않고. 그냥 흘러가는 대로 기다리는 거야. 사업은 칼 같은 애가 사랑은 참 물 같네. 그러다가 영영 다른 데로 떠내려가 버리면 남은 평생 물가에 서서 후회할래? 실무팀은 홍콩에 도착했답니까? 네. 두창하 회장 측과 계약서 초안을 잡고 있는 중입니다. 다음 주에 언론에 공개하고 조인식을 가질 예정입니다. 10학계 사냥감은 주준선에 정렬됐고 이제 집안에 쳐놓은 덫을 걷어야겠네요. 사진 잘 나왔지? 내가 너랑 10년을 살았는데 그렇게 웃는 거 처음 봤다, 야. 비열한 자식. 네가 어떻게 나한테. 꼬리 잡기 게임이었잖아. 누가 먼저 잡느냐였는데 내가 운이 좋았네. 그래서 나한테 원하는 게 뭐니? 상속분 포기하라고? 당연하지. 네 첫사랑 밥 사주고 옷 사주는데 내 돈 쓰는 거 에이, 그거 매너가 아니지. 그래도 내가 지선이너 생각해서 내키자는 결심도 했어. 네 첫사랑이랑 마음껏 연애. 행복하고 즐겁게. 여기다가 도장만 찍으면 너 자유의 몸 되는 거야. 이혼하자고? 애들은 건드릴 생각 하지 마. 그때부터 내가 진짜 화낼 거니까. 내가 순순히 물러날 것 같아? 전에 경고했지. 당신하고 당신 집안 진흙탕으로 만들어버린다고. 아, 그리고 아내한테 귀책 사유가 있어도 법적으로 위자료는 물어내야 해. 그건 알고 있니? 쉬운 길 놔두고 어렵게 돌아가시겠다? 그럼 그렇게 해. 근데 그 길 꽤 험난할 거야. 게다가 지고지순한 네 첫사랑도 동행하게 될 거고. 어? 그 친구 집에서는 꽤 자상한 남편의 아버지 같던데. 일단 그 친구 스위트홈은 그리고 강산대학교 이사장 어머니하고 동창이야. 그 숙모님 성격이 워낙 꼬장꼬장하셔서 스캔들 터진 교수 밥맛 없어 하실 거다. 이제 내 인생에서 빠져줘야겠어.